네, 바로 토요일이었었죠. 네. 이제 서울역 국가공원이 최초 오픈을 했습니다. 서울역 7017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국가공원인데, 그한 장면 한 장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빌딩 숲 사이로 길게 뻗은 고가도로를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합니다. 서울역 고가는 1970년 처음 준공됐는데요. 폐쇄된 지 2년 만에 꽃과 나무가 가득한 보행길로 탈바꿈했습니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색다른 풍경에 시민들도 즐겁습니다. 너무 이뻐요. 아름답고. 저 필동에 살다가 지금 용인 이사를 갔는데 일부러 왔어요. Very nice. Wonderful place. I think this part of the city is well connected, walking connected, so I think it's good for this urban piece of the city. 미국 뉴욕의 하인리히 파크를 본뜬 서울역 고가의 새 이름은 서울로 7017. 1970년에 지어져 2017년 17개의 보행길로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역 고가는 지난 2013년 안전진단 낙제점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철거가 아닌 공원 조성을 택했습니다. 220여 종, 2만 4천여 개의 꽃과 나무가 뿌리 내렸고 도서관과 인형극장 같은 시설이 생겨나면서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시민 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밤에는 LED와 원형의 띠 조명이 어우러져 푸른 별빛이 쏟아지는 은하수길로 변합니다. 서울로 7017이 남대문 시장과 남산, 한양도성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최주연입니다.